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 라디오 김선영입니다. 자, 우리의 기술 보고 있는데요. 자, 오늘 9월 7일이고요. 토요일입니다. 오전 9시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왜 영상을 다 시켰냐면, 자, 원전 관련주에서 지금 원전주가 힘을 많이 못 받고 있죠. 그리고 시장도 굉장히 변동성이 큰 장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어제 또 2060원. 21선을 이탈을 했죠. 그래서 어저께 4% 가까이 빠지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심려가 크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급락한 이유를 말씀드릴 거고, 원전주 이게 바닥이라고 말씀을 분명하게 드릴 수 있는 이유를 들고 왔습니다. 영상 중요하죠? 자, 여러분 끝까지 시청하셔서 무료 선물도 한번 받아가시고요.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것들은 한 가지라도 꼭 준비해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찍었고, 두 번째, 여러분들 시장이 어지럽기 때문에 전략을 잘 짜지 않으시면 수익을 크게 보실 수도 없고 어쩌면 손절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오늘 전략을 꼭 요밀조밀하게 아주 디테일한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야겠죠? 자, 열심히 찍어볼 테니까 출발하기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꼭꼭 눌러주면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 우리 기술 호재와 악재가 있어요. 굳이 뭐 악재라고 할건 없지만 일단 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자꾸 체코 원전 관련해서 웨스팅하우스가 태클을 계속해서 걸고 있죠. 자, 이 부분에 있어서 명확한 답을 드리겠다. 세 번째, 네, 바로 호재가 하나 떴죠. 자, 빌 게이츠가 이야기가 나왔어요. 빌 게이츠. 자, 요세 가지 소식을 두고 왔는데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장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어요. 자, 왜 시장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냐면 우리 기술 말고 여러분들 다른 주식도 갖고 계시죠. 자, 지금 현재 굉장히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모든 종목들이 대부분 빠지고 있어요. 주도주나 특징주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계좌가 불보듯 환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이 손실 중이신 분들이 많을 텐데, 자, 시장을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빠져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을 한번 이해해보자 라는 말씀으로 시장에 대한 이해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이 중요할 때가 있고요. 아니면 지수가 중요한 위치가 있고 종목이 중요한 위치가 있는데, 코스닥이 어제 마이너스 2.58%로 끝났어요. 자, 지수가 중요한 위치고 종목이 중요한 위치가 있는데, 현재 코스닥 정말 큰일 났네요. 자, 세계적으로 8월 5일이었죠. 자, 저점을 이렇게 이날 보면 코스닥도 11% 이상 빠졌고 코스피도 8% 이상 빠졌거든요. 자, 이때 굉장히 2년 만에 낙폭이었는데 사실 4일 내내 하락세였어요. 4일 내내 하락한 게 사실 이날보다 빠진 게 많아요, 합치면. 지금 완전 코스닥 거의 역배열이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 영상을 해드릴 말이 많아서 글씨보다는 말을 먼저, 그러니까 제 설명을 위주로 들으시면 됩니다. 자, 완전 역배열로 어떻게 보면 8월 5일 저점이 가까워졌습니다. 여기 저점 깼던 거 합산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미국 지수 그렇게 나쁘지 않았고 선물 지수 그렇게 나쁘지 않았고 아시아 지수도 보면 평균적으로 빠진 게 0.7에서 0.8 빠졌거든요. 근데 코스닥이 2.5% 왜 빠지냐고요. 자, 그 이유를 찾아야 돼요. 근데 뭐 여러분들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뭐 고용 지표가 어떻고 엔비디아 때문에 그렇고 솔직히 이런 이유도 굉장히 없지 않아 영향을 주고 있지만 50% 영향을 주고 있는 거는 제가 어제 영향 말씀을 드렸죠. 금투세 때문이에요. 자, 금투세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자, 이거를 찬반 논이 지금 강한데 중요한 건 어디서 찬성하죠? 여당에서 찬성하고 야당은 강행하려고 있죠. 자, 근데 금투세를 폐지해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들 뭐 부자 감세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실제 좀 시장을 크게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기업은 영향을 안 받죠. 왜죠? 투자 어떻게 보면 외국인하고 기관은 금투세 영향을 받지 않아요. 개인들만 금투세를 낼 건데 금투세는 아시겠지만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삼중과세예요. 자, 그리고 뭐라고 말씀드렸죠? 큰손.
소위 말하는 슈퍼개미들이 빠져나가고 있다. 자, 슈퍼개미는 외국인보다도 시장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어요. 자, 큰 손이라면 어마어마할 수 있어요. 몇십억을 가지고 자금을 돌리는 그런 큰 손들이 계속해서 시장을 이탈하게 되면 실제 시장이 지수가 끌어올라가는데 쉽지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부분은 여러분 시장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금투세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뭐 기업의 법인세 또는 기업의 환경들, 기업을 잘 운영하게 만드는 어떤 법적 제도 장치 때문인 건지 아니면 한국은행이 금리 조절에 실패해서인 건지 모르겠으나 제일 중요한 건 현재 금투세 이슈가 맞다라는 거죠. 어제 2.58% 빠진 거, 사실 8월 5일 경기 침체 때 하루에 엄청 빠졌다고 하지만 이번 주 4일 연속 하락한 게 합치면 더 많이 빠졌다. 이게 가장 포인트예요. 보시면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금투세가 왜 중요하냐면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이 해당자가 사실 금투세 폐지한다. 이 해당자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지 해당자 인원은 별로 안 되더라도 슈퍼개미가 이 돈을 합산하면 엄청난 투자 금액이라는 거죠. 이 금액들이 죄다 빠져나갈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 심리게임이에요. 주식은 심리게임이라고 하죠. 자, 앙드레 코스톨란이라는 책 제목에 돼 있어요. 주식은 심리게임이라는 책 제목이 있어요. 자, 심리 안정이 중요한데 자꾸 금투세 때문에 큰 자금이 나갈 거래. 그래서 우리나라 지수 이제 앞으로 떨어질 수 있대. 그리고 금투세를 시행하면은 어떻게 보면 큰 손들 다 빠져나가서 실제 소액 주주만 남을 거래. 뭐 이런 얘기가 자꾸 심리를 흔들고 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국민주라는 삼성전자를 어떻게 보면 주식의 초보자들은 삼성전자 먼저 사거든요. 자, 삼성전자는 증여도 많이 해요. 가지고 있다가. 근데 삼성전자를 600만 명 개미들이 갖고 있었다. 근데 600만 명이 140만 명이 이미 이탈했습니다. 자, 앞으로도 이탈할 수가 있다. 이런 심리 때문에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금투세가 폐지가 되든 완화가 되든 유예가 되든 어쨌거나 확실하게 뭔가 나와야 됩니다. 나오지 않으면 재료가 자 보세요. 주식은 불확실성으로 흔들립니다. 굉장히 휘청해요. 근데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나면 단기적으로 급락이 나오든 급등이 나오든 반영을 해버리면 그때부터는 안정화를 찾을 수가 있어요. 심리가 안정화가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 불확실성이 계속 해소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탈하는 분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코스닥이 계속해서 지금 최고 저점을 깨려고 하고 있어요. 위험해 보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시장이 위험하다. 안정하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현금 보유를 꼭 하셔야 된다. 급락이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웨스팅하우스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미국 웨스팅하우스 테크에 이제 한번 조정이 나왔었거든요, 여러분들. 자, 보시면. 자, 이렇게 떨어지고 나서 조금 올라가는 듯 행보하면서 올라가려고 했더니 다시 죽였거든요. 이게 웨스팅하우스 얘기가 나오면서 그렇게 됐거든요, 여러분들. 이번 조정은 분명한 건 기회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사실 원전지 내용들은 너무나 잘들 알고 계세요. 얼마나 호재가 있는지. 그래서 저는 그냥,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문제는 좀 가볍게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자꾸 딴지를 걸려고 하는 모습인데 사실 그 문제는 별개예요. 왜냐하면 한수원 있죠?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소송권 문제는 이미 1차적으로 한번 해결이 됐다가 이번에 우리나라 체코 원전 체코에서 수주를 한번 따오니까 거기에 따라서 또 한번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발을 걸치려고 딴지를 거는 모습이다. 그런데 사실 웨스팅하우스는 매각 집중 매각을 하기 위한 조건으로 자기네들의 몸집을 어떻게 보면 자꾸 뭔가 키우기 위해서 딴지를 걸어놓고 만약 소송에서 승리했을 때 경우에는 당연히 자기들에 대한 이제 로열티라든지 이런 지분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매각하기 위한 쉬운 조건이 될 거라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그냥 계속해서 딴지를 걸 거라는 거죠. 하지만 이미 폴란드 원전 수주에서도 1차적으로 마무리를 졌었기 때문에
이번 체코에서도 문제가 전혀 없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문제 없이 계속 진행할 거라는 게 체코의 입장이니까 여러분들 이런 자리, 웨스팅하우스가 딴지를 건다. 이거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 가벼운 문제로 그냥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체코 총리 특사가 방문을 했죠. 방한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최종적으로 계약은 문제 없이 될 거니까 이걸로 인해서 혹시라도 주가가 빠지면 이거는 여러분들의 기회이다라고 분명 매수의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호재가 어제 엄청난 게 하나 나왔죠. 기사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기사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나왔네요. 9월 7일. 그죠? 9월 7일. 자, 한수원 미국 SMR 개발사 테라파워에 534억 원 투자.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테라파워는 이 테라파워 기업은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의 2008년도에 설립한 기업인데요. SMR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테라파워예요. 이 기업. 그런데 초기에 SK그룹에서 5천만 달러를 투자를 했습니다. 자,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돈으로는 하나로는 3,400억 원 정도 되죠. 자, 그래서 초기에 투자를 참여 SK가 했었는데 이번에 한수원이 SK그룹이 확보하고 있는 이 지분 가운데서 534억 원을 지분을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한16% 정도 되는 거고요. 자, 이게 바로 지금 뉴스에서 나와주고 있다. 한수원이 이제 SML 투자를 결국에 테라파워. 이제 미국 시장인 거죠. 자, 미국 시장을 지금 염두하면서 이거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미국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결론은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굉장히 반등할 수 있는 자리가 올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투자가 확정이 된다면 국내 에너지 공기업에서 SMR 개발사에 투자하는 건첫 사례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엄청난 호재가 또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혀 원전주는 현재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특히 우리 기술은 기업의 문제가 전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는 아쉽게도 지배구조 개편이라는 좀 문제가 있어요. 자, 그것 때문이라도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뭐죠? 말씀드린 내용처럼 우리 기술은 전혀 악재나 기업의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역시 맞습니다. 계속해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매수의 기회를 보시고 이 저점에는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결국은 시장이 연말까지는 좋지 않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심려가 굉장히 높으실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우리 기술이 언제 다시 한번 올라올 것인가? 자, 그것도 영상 끝에 정확히 콕콕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에 근데 여러분께 제가 어제부터 무료로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까지 약 20년 동안을 투자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실전 매매를 계속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나이가 40이 중반인데 여러분들 투자를 계속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저도 주린이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정보가 굉장히 늦죠. 개인과 개미들은. 정보도 늦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어려운 장에 혼자 갈 수가 없다. 왜냐면 상승장에는 소가 뒷걸음 치다가도 쥐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장이죠. 근데 지금 현재는 그렇지가 않아요. 주도주와 특징 있는 것들만 올라가고 있는 장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 18일날 금리가 인하가 될 건데, 위원준에서 발표하죠. 근데 만약에 0.5포인트 이상 빅컷으로 돼야 되는데, 그 이하 0.25나 이렇게 좀 소폭으로 금리 인하가 된다라고 하면 또다시 시장은 급락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어제 저기 미국에서 나왔죠. 뭐라고 했냐면 금리가 0.5포인트 이상으로 빅컷으로 될 확률이 53%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남은 47%는 0.2포인트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거의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금리 인하 때 급락이 한번 나와줄 수가 있어요, 시장이. 자, 중요한 거, 급락일 때또 다시 한번 물려버리면 여러분들, 계좌가 정말 늪에 빠질 수도 있어요. 지금 근데 우리 기술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현금을 보유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이 제가 프로젝트는 한네 번째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자, 보실게요.
자, 한 달에 300만 원 투자로요, 5개월 만에 9,600만 원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무료 소통방에 입장하시면 되는데, 자, 중요합니다. 010-754-1669번으로 숫자 7번을 보내주신 분, 아직도 안 보내신 분들이 있다면 보내주시고요. 어제도 제가 계속 숫자 7을 받고 있죠. 다음 주 중으로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할 건데, 자, 여기서 세력주 주도주를 하루에 2개에서 3개 종목 추천을 해드려요. 하루에 2, 3종목으로 5%에서 7% 매일 수익을 먹고 있는데, 자, 월 수익률 최소 하루에 5%만 먹고 20일이면 하루 한 달에 100만원은 가능하죠. 투자금 300만원이면 5개월 만에 9,600만원 만들기가 어떻게 가능하냐면, 중요합니다. 보셔야 돼요. 자, 1개월 차 300만원 100% 수익 나면 얼마입니까? 600만원이 만들어진다. 자, 600만원 만들어서 원금과 이자가 다시 원금이 되는 거예요. 복리죠. 600만원이 100% 수익 나면 2개월 차에는 1,200만원이 된다. 여기서 돈을 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래야 9,600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이 1,200만원이 원금과 이자잖아요. 근데 이게 그대로 다시 원금이 돼서 1,200만원이 2,400만원이 되고요. 4개월 차에는 2,400만원이 100% 수익 나면 4,800만원이 만들어집니다. 마지막 5개월 차에 4,800만원이 9,600만원이 만들어집니다. 자, 매매 원칙을 드릴 건데 세 가지만 잘 지키면 여러분들도 300만원 투자금으로 5개월 만에 9,600만원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원칙은 뭡니까? 복리의 마법입니다. 복리의 마법을 누리셔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하셔야 돼요? 네, 투자금을 빼지 않고 계속 굴리셔야 된다. 자, 중요한 건 뭡니까? 네, 그리고 매매의 원칙 중에 매도가 가장 중요해요. 팔라고 할 때 꼭 파셔야 돼요. 차트를 보실 줄 아시거나 좀 보시는 분들은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3%에서 제가 파세요 라고 했는데 안 팔아요.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신다. 자, 그리고 우리는 그냥 하루에 5%에서 7% 먹는 게 목표이고, 지금 변동성이 큰 장에서는 단기로 보시고요. 5%씩 3%씩 2%씩 먹고 나오는 치고 빠지는 전략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렇게 매매 원칙만 지키시면 여러분들도 300만원으로 5개월 동안 600만원 만들 수 있는 프로젝트에 참여하시면 만드실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개월이 긴 것 같지만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9,600만원이라는 건 굉장히 큰 돈이고요. 여러분들이 9,600만원 만들어지면 경제적 자유는 만들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경제적으로 여유는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이 여유를 누가 만들어 드린다? 이 프로젝트로 제가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010-754-1669 이 번호로 숫자 7이라고 보내주세요. 아셨죠? 자, 그러면 제가 며칠 동안 숫자 7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들께 링크를 보낼 때 시그널로 김선영 하트라고 적어서 보낸다고 했죠? 자, 김선영 하트라고 적어서 보낸 문자를 보시고 여러분들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무료 소통방이니까 참여하셔서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참여하셔서 여러분들 연말에 프로젝트 피날레에 장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다 시장에 대한 얘기고 혼자 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 소통방에서 여러분들 같이 하시면 여러분들도 누구보다도 정보를 빨리 얻을 수가 있고 실시간으로 대응도 해드릴 거고, 자, 주도주나 특징주, 세력주를 잡아서 우리는 단기적으로 현금을 보유하는 전략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자, 중요한 거는 이 방에 꼭 들어오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 제가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께 영상을 켜서 말씀드린 이유는, 자, 원전주는 앞으로 지금 현재 수급이 좀 빠졌지만 다시 한번 들어올 수밖에 없다, 수급이. 자, 그리고 시장이 굉장히 어지럽기 때문에 혼자 하시면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웨스팅하우스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셨죠? 걱정하지 마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테라파워, 빌게이츠가 운영하는 설립한 이 기업에도 투자를 한수원이 했기 때문에 엄청난 급등이 앞으로 나와줄 수밖에 없다. 자, 단기적으로 다음 주에도 다시 한번 급등이 분명 나올 거고, 말씀 다시 드릴게요. 전략은 2,500원이 되든 2,700원이 되든 여러분들 계속해서 수익권에서, 자, 비중을 조금씩 줄이셔야 돼요.
자, 만약에 10% 수익이 난다. 그러면 10에서 15% 비중을 더 쥐고요. 5% 수익 난다. 5%라도 비중을 줄이세요. 비중 줄여서 조정이 나오면 다시 사는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계속 3,300원, 만원될 때까지 기다리시면 안 돼요. 그런 시장이 아닙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걱정돼서 말씀드렸고, 이런 자세한 전략도 이런 무료 소통방에서 제가 직접 운영을 해드리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주말입니다. 주말이라도 가족들과 함께 하시면서 즐겁게 보내시고, 주식은 잠깐 내려놓으시고요. 제가 영상 찍을 때마다 여러분들 안심하실 수 있는 좋은 정보, 그리고 나쁜 정보더라도 여러분께 정확하게 팩트 있는 정보만을 전달할 수 있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자, 즐거운 주말입니다. 주식은 제가 걱정할 테니까 여러분 좀 내려놓으세요. 아셨죠?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이전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꼭꼭꼭 눌러주세요. 네, 고맙습니다.